자, 뱅크샷도 보여요. 네, 과연 브럼달 선수 네, 어떤 하나? 뱅크샷이에요. 자, 3뱅크인데, 자, 시그니처 이후에 자연적으로 걸쳐서 들어가는. 자, 이게 자, 정확해요. 네. 네, 이제 거리가 있었던 두 개의 접근인데 2013년에 그리스 월드컵이 이제 가장 최근 월드컵 우승인데 그때 에버리지가 2.739 새로운 네. 기록이었습니다. 네,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자, 벨기에 레이먼 크루망 선수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받는 보름달 선수인데요. 한동안 보름달 선수의 동무대가 계속 펼쳐졌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이제 쿠드렁 선수에게 좀 밀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성원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지금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최성원 선수, 2등이 벨기에 에디먹스 선수, 3등이 쿠드롱, 4등이 바로 이 브롬달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당구 중계 보시는 분들은 브롬달 선수가 4위인데 우리 최성원 선수가 1위다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면서 대역전이 됐죠. 자, 두 번째 샷 뒤쪽으로 맞았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그렇죠. 궁금증, 또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가 일품이 선수죠. 자, 뒤로 돌려치기. 3점. 그때 이제 직접 경기장 찾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었고요. 네. 한국에 굉장히 좀 자주 찾아오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또뭐 팬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완뱅크 걸어치기였죠. 자, 정확하게 득점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플레이로 팬들을 즐겁게 하는데, 저 선수가 한번 득점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 발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 그 경기는 이제 거의 넘어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경기 보러도 많이 모여주셨네요. 자, 스코어보드의 시간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타석에 임했는데요.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내공의 회전력이 좀 억제됐지요? 네,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5점.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인데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좀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구사를 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이죠. 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빨간 공 선택했고요. 자, 완 쿠션 투 쿠션을 반대쪽 코너 쪽으로 길게 빠질 보냈고요. 데가 없는 좋습니다. 공이에요. 네. 자, 이두 테이블의 승자끼리 이제 8강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서 네. 쿠드롱 선수를 그렇죠. 만났는데요. 그러면 집이 짧게 치는 공. 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일어났거든요. 3점에. 그게 이목적구 위치가 약간 코너보다 긴 위치에 있었는데, 직접 치기에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두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치면서 5 쿠션으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아주 정확한, 처음에 아마 엎드렸을 땐3 쿠션을 직접 봤던 것 같아요.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하면서, 옆돌기. 네. 자, 빨간 공을 아주 잘 빼냈고요. 자, 아주 간결한 그런 공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결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리듬이 있게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일목적구의 움직임이나 또 내공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딱 득점만을 위한 그런 아주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는 앞돌리기를 이용한 대회전인데요.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네, 좋네요. 자, 정확합니다. 5점. 자, 3이닝. 더블 쿠션인데요. 빨간 공 일목적구로.
자, 직접 쓰리 쿠션으로 보기 위해서 네. 상단 회전력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완 쿠션 이후에 내려가는 공이 곡선을 그리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장 단을 이용한 공격인데 자, 저렇게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 헉 쿠션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또 빠질 수 있는 여지도 많았던 그런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옆돌리기. 네, 짧게 보는 공.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요. 완뱅크 샷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약간 탄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완뱅크 샷 선택하죠. 원뱅크? 자, 정확합니다. 예. 자, 약간 끌려줘야 되는데 끌리고 네. 나서 내공의 진행이 느린 속도로 진행이 돼야만 저렇게 이제 특정과 연결을 시킬 네. 수 있는데 너무 내공이 빨리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목적구 노란 공을 부딪힐 때 아주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조금 끌려줘야 되는 예, 아주 뭐 본대로 들어가는 그런 공이 나왔습니다. 자,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대회전이죠. 길게 옆돌리기를 네. 이용해서 자, 이게 자, 여기서 키스 키스 피하면서 득점. 득점이 됐습니다. 자, 저런 공은 제가 치면 키스 날 텐데 그만큼 이제 월드컵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면서 키스를 빼고 네. 득점과 연결되는 모습. 아, 자, 저게 쉬어 보이는 공이지만 사실 브론달 선수가 엎드려서 입에 스트로크가 다른 공보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했어요. 예, 자, 좀 두껍게 맞히면서 완벽하게 키스를 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평상시에 칠 수 있는 두께로 치면 저 공은 키스 날 수 있는 두께가 가장 편안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상태로 두께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해졌던 거죠. 아, 네. 자,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 자, 약간은 이목적과 길게 있는데요. 자, 좋았어요. 점차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자, 쉽지가 않죠. 빨간 공을 끌어치면서 뒤로 돌려치기도 가능은 한데 키스도 좀 보이고요. 자, 뱅크샷도 보여요. 네, 과연 브롬달 선수 어떤 네, 뱅크샷이에요. 아, 자, 3뱅크인데 자, 3쿠션 이후에 자연적으로 걸쳐서 들어가는 자, 이게 자, 정확해요. 네. 네, 이게 거리가 있었던 두 개의 작품인데 멋지게 뱅크샷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뭐 역시 브롬달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네. 대단해요. 3뱅크 1적구 맞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 짧게 3쿠션으로 들어가네요. 네. 4점. 그리고 4점 연속. 자, 이 경기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대로 경기가 좀 풀리질 않아요. 뒤로 돌려치기. 키스 빠졌고요. 들어갑니다. 1점. 참 키스 날 것 같은 게 잘 빠져요. 네, 내 공이 약간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끌어줘야 되는 공인데 저런 공이 선수들이 좀 불편해하는 공이거든요. 네. 자, 브롬달 선수는 불편해 보이질 않네요. 아... 뭐 치시는 분들도 보면서 저거는 키스 날 거야 했던 게 다 빠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해설하면서 느끼는 게 아, 역시 저희가 이제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기량 차이가 좀 난다 하는 거를 속되게 표현해서 사이즈가 좀 틀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클래스가 다르다 예.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느낌을 지금 네. 갖고 있네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약간은 함정이 있는 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별 고민 없이 툭툭 쳐서 맞히는 네. 그런 내용. 2002년도 아시안게임 때 부산 아시안게임이었죠. 그때 캐럼 종목의 3쿠션과 빠뜨리블이라는 프리게임에 이제 금메달이 걸려 있었는데
그 프리게임, 그 빠티리브레 종목에서 베트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때 땄던 금메달이 베트남 역사상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나오는 금메달이었다고 해요. 전자 네, 종목으로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예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또그 선수는 거의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베트남에서 이 당구가 차지하는 스포츠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이렇게 당구가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아쉬운 게 아시안 게임에서 조금 정식 종목이 좀 탈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돌아오면서 들어갑니다. 이정 세 번째 샷.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 쓰리쿠션으로 얇게. 직접 네. 3점. 자, 따뜻한 나라에 있던 베트남 선수들은 이번 11월 말에 대한민국 날씨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아주 뭐 추위에 떨면서 목도리에 장갑에 모자에 완전 문장을 했는데 그렇죠. 아, 지금 공이. 역회전 밀어치기죠? 네. 자, 브롬달다운 샷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구에 심취를 해서 당구장에 가는 횟수가 좀 많아지는 동호인들이 2012년에 세계선수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 참가인데 그래도 침착하게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때는 16강에 못 들었었는데 이번에 들었어요. 뒤로 돌려치기. 1점. 상단 회전력으로 회전력을 약간만 구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득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옆돌리기 길게 보죠. 끌어치는 공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길게 볼수 있는 옆돌리기 좋습니다. 2점. 2점. 자, 그동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나라 지금 다 다니시는데 숫자는 다 외우셨겠네요. 끊어치는 공. 네. 자, 네. 네, 빨간 공을 일목 빨간 조건 공. 노리는데, 자, 이거는 두께와 스피드입니다. 자, 들어갈 때 형성되지 않은 거를 스피드로써 아, 나오면서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요. 자, 정상적인 힘 조절로는 나올 수 없는 각도죠. 하지만, 공의 스피드를 빨리 살려주면 저렇게 투, 쓰리 쿠션에서 코너기 형성되면서 들어갔던 궤적보다 더 짧게 형성이 되는 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번에는 비스듬한 노란 공.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 네. 3점! 자,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보는데 지금 브롬달 선수가 큐로 테이블을 이렇게 짚어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 쿠션 이후에 대공이 움직이는 방향을 큐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의 회전력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맞았죠? 자, 저게 상당히 정확하게 또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뭐냐면 모든 공들이 다 그렇습니다. 왕 쿠션부터 움직이는 상태의 그때부터의 궤적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입사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 각도면 내 회전력을 당점을 어디에 줘야 되겠다는 게 거기서 이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완뱅크죠. 완뱅크 걸어치기인데요. 자, 이목 족구 위치가 아주 좋아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5점 연속.
구름달 선수가 30점을 넘겼습니다. 더블 스코어 이상의 점수차 나고 있고요. 일목적구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손쉽게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나요? 빨간 공을 완벽한 두꺼운 두께로 끌면서 키스 네. 빠졌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키스 아주 잘 뺐습니다. 자, 끌리면서 내공의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움직이는 일목적구와 이 키스가 빠지는 거죠. 아, 네. 자, 다시 느린 그림으로 보시면 네. 자, 여기서 느려지면서 자, 회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두껍게. 자, 회전력 극대화시키면서 아하, 네. 자, 이목적구 쿠션에 붙어 있은데도 불구하고 득점과 연결시켰는데요. 자, 내공의 회전력을 많이 줌으로 해서 마진폭을 넓히는 지금 브룸달 선수도 타임아웃 외쳤죠? 네. 자, 두 앞으로 돌려치기인데 네. 쉽지만은 않은 까다로운 공이에요. 자, 아주 얇은 두께로 또 내공의 스피드까지도 실려야 되는 그런 공이거든요. 자, 빨리 치면서 네, 아, 정확해요. 네. 브롬달 선수의 타임아웃은 성공했습니다. 자, 감각적인 부분이 돋보이는 그런 앞으로 돌려치기인데요. 네. 자, 빨리 진행이 돼야 키스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빨리 진행되는 내공의 궤적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넙도 너무 쉬운 공을 갖다 줬어요.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좋아요. 빅볼이죠. 네. 공 하나 정도 떠 있으면서 빠질 틈이 없는 그런 공인데요. 1점. 이제 브룸달 나머지 5점입니다. 딱 5점 남았고요. 자, 이 공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빗겨치기를 이용한 더블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단단으로 가는 여기서도 내려갑니다. 브룸달 선수도 굉장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에 장쿠션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네.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브룸달 선수가 네. 이제 몸을 한번 써봤어요. 자, 이거 어떻게 가나 여기서 했는데. 직접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고 여기서 장쿠션부터 맞으면 없거든요. 네. 19이닝 회전력을 조금 빼면서 대회전인데요. 자, 길게 멋지게 진행이 자,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정확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1점! 나머지 3점! 자, 이 공도 좀 애매하게 섰는데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치기에는 조금 짧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자, 빨간 공을 노리고 있죠. 대회전입니다. 네, 아주 얇게 치면서 네.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요. 자, 이공 정확하게 네, 득점이 됩니다. 들어왔어요. 네. 네. 자, 바로 이게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자, 빗겨치는 공 무난히 득점 연결 시킬 수 있는 공이죠. 자, 네. 브롬달 선수 이제 마지막 한 점 남아 있습니다. 자, 맞고 난 이후에 두 공이 키스가 나면서 분리각이 약간 형성이 됐는데. 자, 저게 키스가 안 났으면 다음 공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됐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시면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득점되고 나서 두 공이 부딪히지 않았으면 서로 교차되면서 네. 양쪽으로 벌어지는 공인데 아, 이 공도 나쁘지 않아요. 네. 대회전 끝났습니다. 자, 짧게 보는 공이죠. 놓치지 않겠죠. 네, 브룸달 선수가 40점, 20이닝 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버리지 2점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14점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좀 많이 머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샷. 자, 그걸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빠져나와야 득점이 되는 공이거든요. 자, 진행은 네. 좋아요. 대회전 방향.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회전이 보이는데요. 아, 직접 끌었군요. 자, 직접 끌면서 길게 내려갑니다. 보는 공. 네, 3점까지는 무난하게 득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빨간 공을 노리는데 아, 빨간 공을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짧게 보는 공. 자, 이게 짧게 형성이 될까요? 아,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이 공마저 아, 짤래요. 네. 네, 굉장히 아쉽겠네요. 프란치 선수. 잘했는데요. 짧게 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공인데 네. 마지막 공 멋지게 쳤습니다만 네. 네. 자, 결국은 토브염 브롬달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됐고요.